아니 사실 좌영국 씨도 씨름 선수 출신 아니에요? 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도민체전에 출전합니다. 도민체전. 으아. 여러분 제가 씨름 선수였던 거 아시죠? 씨름 아니고요. 우와. 궁금하시죠 뭐지?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제주인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주도민 체육대회가 사흘간 서귀포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명예를 걸고 열전을 펼친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민체전 줄다리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이야, 줄다리기는 정말 이 제주에서 인기 스포츠예요. 예. 도민체전을 며칠 앞두고 제 고향 한림에서도 연습이 한창입니다. 체격이 다들 장난이 아니죠. 이분들은 바로 올해 16연패를 노리는 한림읍의 줄다리기 선수들이랍니다. 선수인 저도 얼른 훈련에 합류했는데요. 아, 선수로 뛰시나요? 아, 저도 10년 넘게 지금 선수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독님께서 한림읍의 우승 비결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 또 한림 또 줄다리기 팀이 15연패를 달성했고 원래 또 16연패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특별함이 있을 것 같아. 있죠. 공개할 수 있습니까? 힘의 그 전통. 아, 힘의 전통. 되게 조금 해 보여요. 형국 씨 100kg 넘지 않나요? 저 현무기로 번쩍 들어올리는 힘 보셨죠? 몸무게가 몇 킬로예요? 167kg입니다. 167? 115kg입니다. 우와. 115kg입니다. 105kg요. 117kg입니다. 여자 선수들은 비밀. 또 두 번째, 여성이 강합니다. 여성이 강하다. 예, 그 여성이. 이유는 또 뭘까요? 농촌에서 반일도 하고. 반일도 하고. 여자 선수도 예. 전도에서는 한림이 최강자입니다. 씨름에서. 예. 한림하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씨름으로도 유명한데요. 씨름판과 운동으로 다져진 실력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안 돼. 이거. 자, 준비. 감독님의 지휘 아래 다들 힘껏 줄을 당기는데요. 이런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림읍 줄다리기의 우승의 비결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태어날 때부터 반일을 시작해서. 아, 우리 또 고기도 잡으러 가야 되고. 고기도 예. 잡으러 가야 예. 되고. 안 되면 쇠도 타야 되니까. 안 되면 쇠도 타야 된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마 저희 한림하고 붙어 있는 팀들은 아마 긴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쳐다보고. 자, 깃발을 제가 흔듭니다. 그러면 고개를 뒤로 제껴. 그렇지.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체중을 뒤로 실는 거예요? 아주 알파란 힘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몸의 이거. 무게를 다 실어서. 고개. 얘기. 예! 우리 우승의 비결은 감독님입니다. 자, 이제 아셨죠? 줄다리기는 바로 뒤로 젖히는 힘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게 바로 15연패를 이끈 감독님의 꿀팁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승에 또 다른 비결이 있었으니 바로 나무를 상대로 하는 특별 훈련. 제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꿈쩍 않는 나무를 이길 수야 있나요? 이 나무는 뭔 죄인가요? 나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미안하더라고요. 마지막 나뭇잎까지 짜내는 게 한림읍의 전략인데요. 게다가 선수들의 이력도 범상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기가 됐어요. 저 115kg 좌선생인데 아기가 돼버렸어요. 곽금초등학교 씨름 감독인데요. 아, 네. 네, 한림 살게 되면서 이제 한림 줄다리기 경기가 한다 해서 꼭 한번 참여하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아, 우리 씨름 감독님이세요. 아, 역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응원단의 열기도 선수들 못지않은데요. 이렇게 줄다리기로 마을들이 단합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화합이 잘 되고 이 주민들끼리 똘똘 뭉치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부터 단합이 잘 돼서 지금 후배들 그 젊은 층들도 단합이 돼서 이렇게 뭉쳐지는 거예요. 한림읍 줄다리기 16연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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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제58회 도민체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줄다리기 예선전을 위해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드디어 58회 도민체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곧 안동면과 한림읍의 첫 예선전이 펼쳐질 텐데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올해는 읍면동 마을 10곳에서 줄다리기 예선전에 참가했는데요. 오늘 예선전 3경기를 이기는 팀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안동면은 예전부터 제가 봐도 그 단결이 잘 돼가지고 네. 굉장히 강했어요. 그냥 저 한림 팀원시 우리가 1등인데 아 한림 팀원시 맨날 저기 땀은 아 그냥 화이팅 해보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동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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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부 제대로 앉아. 자 양 팀 선수들 사뭇 긴장한 표정으로 줄을 꽉 움켜잡는데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줄이 점점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순간이 안동면이 아쉽게 지고 말았네요. 아, 예, 안 되네요. 시작하자마자 땡겨보는데 안 되네요. 준비! 3판이 2승제로 다시 한번 경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한림 승! 한림읍 줄다리기의 비결은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우리 여자 선수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뒤로 자빠져 하는 그 마음으로 뒤로 자빠져! 빨리 엄마 뱃속에서 나가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림 여자 선수들은 아주 그냥 힘이 셉니다. 그 파이팅을 느끼게 되네요. 8강의 티켓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선수들은 마을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해 줄을 당겨보는데요. 이긴 팀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가 하면 기권한 말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사력을 다하시네요. 도대체 그냥 그 폭이 다 아, 기권이 가지고 네, 기권. 그럼 저희들은 모레 일요일 날 1시부터 준결승 경기 맞습니다. 8강전에 진출했는데 상대 팀 도두동 팀에서 기권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준결승은 21일 날 일요일 날 1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년 줄다리기 준우승 팀인 표선면도 8강 진출을 위해 힘차게 줄을 잡아당깁니다. 가볍게 상산읍을 꺾고 우승을 향해 한 발짝 다가섰는데요. 일요일 날 한림을 꼭 이깁니다. 표선은 표선 승, 한림 패.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줄다리기 예선전 한림과 구좌. 효선과 애월이 4강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폐막식 날 드디어 줄다리기 4강전이 열렸는데요. 먼저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좀 메고 있는 또 왕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왕관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오늘 열심히 땡겨가지고 예, 16연패에 제가 뭐 작은 아키나마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굉장하죠. 예, 음악도 그렇고 드디어 한림읍 선수들이 다들 모습을 드러냅니다. 긴장하네요. 그러니까요. 한림읍은 구좌읍의 기권으로 바로 결승전으로 직행하게 됐는데요. 16연패를 눈앞에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로 경기장에 나섰습니다. 이에 맞선 표선면 선수들 노력은 해야죠. 근데 한림이 너무 세네요. 끊어야 되는데 저희도 올 멤버가 아직 못 나와서.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선면 화이팅! 드디어 제주도민체육대회 읍면동의 명예를 건 줄다리기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결승전답게 어느 때보다 치열한 접전 끝에 한림읍이 3전 2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한림 화이팅! 예월령! 줄다리기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한림읍. 지난해 결승에서 만났던 표선면을 또다시 물리치고 16연패라는 우승 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힘의 고장 한림의 전통을 16연패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금메달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전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이 승패를 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제58회 제주도민체육대회. 매 경기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함께 응원해준 도민들까지 제주도가 하나 되는 참으로 가슴 뛰고 자랑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다시 실력을 갈고 닦아서 내년 도민체전에서 다시 만나요.